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가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양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알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시는 이 자리, 이 시간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눈 내용들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특별히 6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의미하는 것, 그 우물이라는 것, 간단히 말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우물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죠? 그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도 이 우물에 예수께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신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마리아
이 여인과 만나는 이 사건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께서 죗된 인간을 갖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 왜 마이크가 물로 웅웅거리나요, 여러분? 아, 아, 괜찮은데? 들을만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확 좀 띵띵띵띵이 약간 제가 크게 했나? 좀 줄여볼까? 에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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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사실 마이크 없어도 뭐 잘 들리시긴 하시죠?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의미, 그 신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깔려 있는데 그 단어를 갖다 6절에서 두 단어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한 단어가 피곤하여,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왕의 능력을 갖고 이 왕같이 이 땅을 지배하러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인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빼내시고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바로 모노게노스, 독생자. 근데 이게 사실 독종자라고 그랬죠. 하나인 종류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곤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설명해주는 단어랑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같이 제가 드렸고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단어였죠, 여러분? 여섯이, 여섯이다. 요한복음에 이 여섯이라는 이 단어 딱 두 번 써요. 여기랑 어디에서 써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넘겨진 시간이 여섯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죗된 우리, 죽어야 될 우리, 멸망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십자가가 깔려 있는데 그것을 갖다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피곤하여, 그 다음에 여섯이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께서 가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은혜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제 그 시간에 온 거예요. 6시라는 시간. 사실은 그 6시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지만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육적인 시간으로 볼 때 이 정오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도 이 물을 길로 오지 않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정오, 이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 이 정오, 이 해가 가장 뜨겁게 쬐는 이 시간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당연히 물을 길로 오지 않겠죠. 근데 이 여인은 이 6시에 물을 길로 온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여러분에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는 게 좋습니까? 좋으세요? 여러분, 저 만나는 거 좋으세요? 주중에 한 명도 안 찾아오세요. 뻥이시죠? 왜 저희 만나는 게 좋으시겠어요? 한 명도 보러 오시지도 않으면서. 네. 아, 어제 조현진 권사님 오셨었네. 예, 예.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정제가 싫은 거죠.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가 싫은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있는데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그래서 뭔가 죄로 인해 뻥 뚫린 그 마음을 이 세상 육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더럽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당시 여인들은요, 사람의 수혜도 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존재적 가치가 있었던 사람들이 여자예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죠. 사마리아인은 짐승반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떤 그런 정죄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죠.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 찍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가 쨍쨍하게 내렸죠.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 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신적 고통이 어땠을까? 그런 정죄 가운데 뻥 뚫린, 죄로 인해 뻥 뚫린 마음을 갖다 채우기 위해 물론 이 여인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지만 뭐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그 죄로 뻥 뚫린 마음을 무엇으로든 채우려 하잖아요.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의의로 종교적으로,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든지 그런 것들로 인간들은 다 채우려 들어요. 자기 자랑, 자기 가치, 자기 인정을 갖다가 세워서 그런 만족감으로 이 뻥 뚫린 죄로 뻥 뚫린 거 마음을 메꾸고자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기준,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 때문에 이 여인은 정죄를 받고 있으니, 그럼 다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똑같은 인간들, 다 똑같은 죄인들, 이거 다 멸망의 사람들인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여인, 이 여인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먼저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저 여러분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것 같이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셨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먼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기다리셨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이 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간다 해도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추적하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저 바다 끝에 가도, 저 지옥 끝에 가도 거기 누가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을 예수께서 먼저 가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더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에게 발생된 그 모든 것,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던 사람들의 정죄와 손가락질 가운데 이 지금 정오라는 이 해가 가장 내려진, 사람들이 가장 오지 않는 이 시간에 거기 갔다는 그 모든 상황과 이 여인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그 놀라운 주권적 역사 아래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 같은 인생일 수 있고, 인간들의 눈에 볼 때도 이런 불쌍한 인생은 없고 이런 개 같은 인생은 없어요. 이런 추잡한 인생은 없고 특히 이런 인생을 살지 정죄받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 아래서 볼 때는 이건 선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도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서 부도덕하다고 손가락 더럽다고 손가락 자라는 그 모든 정황, 모든 상황, 그 모든 인생 역사가 인간들이 볼 때는 악이고 인간들이 볼 때는 죄고 인간들이 볼 때는 더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선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면 끝. 내가 너를 개발하면 끝.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개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쓰레기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도 선이다.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비 망하고 병들고 아프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려져 나가고 회사에서 잘리고 뭐 하여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원망케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의 삶 이 모든 것이 원망과 절망과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것이 선이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 안에서 그것이 은혜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을 이루고 그것을 내 의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쓰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주라 그래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게 훌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진정한 여러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바라보던 내 행위를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라는 죄된 존재를 삭제시켜가는 그 육을 삭제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게 된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진정 이 여인의 역사 가운데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인이 마을로 막 들어와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셔서 이게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주권적 역사 가운데 선이라는 것을 이미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 안에서 갇혀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닫도록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넘기셔서 빛이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 빛을 정확히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빛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가치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것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능력, 복음이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에크.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거기 먼저 가셨고 바로 네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오늘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 되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먼저 내게 물을 좀 달라. 내게 물을 달라. 이 물이라는 거 어찌 보면 우리 육을 위한 것인데 이 육을 위한 물 어찌 보면 헛된 것들이죠. 다. 근데 이것을 통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의 물을 설명해 주시려고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법 안에는 어떤 전통과 어떤 그들이 세운 어떤 법 안에는 남자는 여자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금기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도 길에서 말하면은 그럼 법에 저촉이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을 건 사마리아 여인은 저주받은 지방에 저주받은 곳에 여자예요. 그것도 그 안에서 또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에게 유대인인 예수께서 말을 거셨다? 이거는 완전히 센세이션입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진짜 지나간 사람이 이걸 보고 예수를 갖다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율법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보면요. 이 율법을 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덮어뜨리시고, 이거 허물라 그러시고, 안식일의 일부러 일을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식일법을 다 깨시고, 그죠? 지금 오늘도 이 여자에게 말을 거시면 안 되는데 그것도 가장 저주받은 곳에 저주받은 여자 그 곳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여자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거면 안 된다니까요. 이슬람 무대 지금 그 구약을 갖다가 신봉한다는 엉터리 그 이슬람들 여러분 여자들의 인권이 거기서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그 두바이에 사시는 분인데 잠깐 한국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두바이에 가보셨어요? 두바이는 그래도 되게 살기 좋은 돈만 있으면 뭐. 근데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뒤에 다 새까맣게 눈만 나온 여자들이 한 다섯 명은 뒤에 졸졸 쫓아간대요. 다 부인이래요. 다섯이. 본인만 하고 집들을 다 다른 데 살게 한대요. 또. 한국에 같이는 안 산대. 여러분 여자의 인권은 거기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탈레반이 뭐 이거 안 썼다고 죽였다며 여러분 이 시대는 더해요. 지금보다도 더했던 시대라고요. 근데 거기 예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셨다? 이건 안 되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것은 안 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건 진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을 깨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떤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는 것을 이 율법을 깨심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이지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상대한 거죠. 이거 지켜서 내가 하나 옆에 쓰려 한 거죠. 이거 아니라는 것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깨시는 지금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율법적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가운데 우리는 다 정죄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더러운 여인 예수께서 오늘 말을 거셔서 사실은 예수도
이 여인과 같은 손가락질을 받으셨어야만 되는 이런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적 세상을 더욱더 드러내준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어떤 바이러스, 가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죄에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어쩌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죄라고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목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은 여러분 어디 가서 기침만 해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기침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뭐 잘못 침이 뒤로 넘어가지고 코 간질간질해서 기침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도중에 우리 주자님께서 주중인가? 그냥 우리 성경 공부 팀방이 성경 공부 팀방에 있는 거기다 글을 올려주셨는데 정체를 타고 가시다 기침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들으셨나 봐요. 아,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 구석에 혼자 서 계셨대요. 거울 쓰시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그 끝에 글을 갖다 전 그게 집사님인지 집사님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 집사님이 거기다 그게 쓰셨는데 지구를 떠나오라고. 우리 이제 다 이 코로나로 지구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 정죄가 무서운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그럼 코로나 진짜 코로나가 무서우세요? 그럼 어떠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살면서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정죄, 이 사람들의 이 어떤 다 끊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가 다 끊어져 나가고 서로 다 그냥 하면은. 서로를 찌르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율법의 깨심으로 오직 생명은 나로부터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정죄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8장 1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치료제예요. 여러분이 조심한다고 물론 조심해야지 하지만 꼭 여러분 조심해도 코로나 걸리려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통계상으로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느는 걸 보면은 검사를 많이 했을 땐 늘어요. 근데 검사를 적게 하면 줄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무증상자도 굉장히 많고요.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99. 몇 퍼센트가 무증상이에요. 20대, 10대는 치사율도 없고 사실은. 근데 사실 저는 많이 걸리고 저도 뭐 걸렸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되세요. 여러분 이 잘해서 뭐 못해서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낫게 해주신 치료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이 자체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거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그 율법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꼼짝없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소수의 어떤 기득권의 어떤 유익, 이익 이런 것들을 갈취하는 이 세상 사탄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옴짝달싹 없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그걸 정죄라 그래요.
근데 그 정죄를 갖다 다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라고요. 그럼 코로나 걸려도 이제 문제 없는 건 치료제가 있으면 끝나 아닙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독감 백신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독감 백신 맞으시잖아요, 여러분. 독감 때문에도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독감 백신을 안 맞게요? 안 걸리니까. 어? 독감이 안 걸리니까. 오씨. 걸렸었어. 걸린 적도 있어. 그래서 안 맞으셨어요. 어? 아, 걸렸는데 왜 안 맞았냐고? 네. 이유를 알려줄까? 기억나? 저는 독감에 걸려도 안 죽을 걸 알아요. 왜? 치료제가 있으니까. 감기약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이제 독감에 걸려도 위험한 분이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독감에 걸린 게 폐렴으로 가면은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독감 예방기사 그분들은 맞으셔야 되죠. 하지만 저같이 젊었을 때 지금까지 건강한 어떤 면역을 갖고 계신데 저는 치료제 있으면 되는 거죠. 감기약 먹으면 나니까. 그래서 백신까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들은 계속 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안 죽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나시면 되잖아요. 가다가 쓰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죠? 교통사고만 하고 아플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예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갖다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떨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나면 되고 안 죽으면 되는데 그냥 그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 제가 무슨 말하고 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분만이 치료자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분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 떨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진짜 안식이 있냐고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정죄,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의 어떤 이 어둠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것 속에서, 모든 나 육에 관련된 모든 이 율법 속에서 떨고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의 해결제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왔다. 그래서 마치 여인이 예수께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께서 여인에게 와서 미리 기다리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헬라어 에르케타에는 엘코마이에서 온 단어예요. 엘코마이의 3인칭 단어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 현재형이거든요. 이것은 몰라도 되시는 건데 사실 여기서 수동태 디포넌트 현재형이 쓰는 것은 이 여인이 왔다고 하지만 누군가에 끌려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동태예요. 이게 수동태인데 능동태같이 표현해서 쓰인 단어가 수동태 디포넌트예요. 이 여인이 왔다. 근데 그 여인이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강복음에서는 오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뜻인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 쓰였어요. 메시아의 오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뭐 이런 어떤 단어에 계속해서 쓰였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엘코마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예수님의 오심에 더 많이 쓰였습니다. 또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또이다는 쓰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의 그 때의 임재,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때는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이런 어떤 단어들로 계속해서 쓰이는 단어가 엘코마예요. 이 단어가 지금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을 쓰인 것이죠. 그 자체가 여인이 이 우물에 왔지만 그것이 여인이 온 것이 아니고 여인께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리고 그녀에게 생명을 주시게 생명을 상징하는 물을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통해 그 육종물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을 기르러 온 그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점점 왜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라는 생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죠? 물을 좀 달라. 하나의 말씀, 즉 명령들은 사실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보라고 주신 거죠. 물을 달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9절과 10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9절의 말씀을 통해 이 여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그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율법이라는 어떤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명령을 행할 수 있어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그 명령을 행할 수 없는 나를 알게 해주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갖다 새롭게 정의한다고 그랬는데 그 죄가 뭐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게 다 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 나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압축하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행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럴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결국 다 무익한 것들, 헛된 것들이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내가 뭐 했나. 인생이 이렇게 빨리 화살같이 지나가네. 다 헛된 거구나. 그러니까 참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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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그 율법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 아래서 해 위로 꺼집어내는 게 구원의 역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 10절에서 18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7장에 보면 율법과 그 율법을 통해 보는 나의 실존의 설명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 7장 7절에서 보면은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를 알게 하게끔 율법을 주셨다는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나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는 죄가 뒤를 타서 계명으로 말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뤄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죠.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 법에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죠? 법이 없을 때는 내가 괜찮은 자인 것 같아요. 법이란 게 없으니까
근데 법이 딱 주어지니까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실존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계명이라 죄는 사라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네. 그런 법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괜찮은 자 같았어요. 근데 법이 딱 오니까 나는 죽은 자네. 이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10절 보면 생명의 이르게 하여 계명이 내게 될 도리에 사망의 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사망에 이르게 하죠.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망에 이르게 돼야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할 때 첫 번째 은혜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대체하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 일맥상통하죠. 제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해 나를 속이고서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이러고 근데 율법도 거룩하며, 그렇죠?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예요. 계명도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네. 오직 죄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야 우리 예수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거 율법이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하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아 인간이란 존재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왜 이 육체라는 이 육이라는 것을 죄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을 갖고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육으로 십자가에서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특히 뭐라고 나와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누굴 위해 있다? 하나님을 위해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다.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근데 저 명령을 갖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예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기독교라는 것은 진정 주님만을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인간의 무능력한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오직 모든 것을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 앞에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오늘 8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8절이 헬라어 시나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목적절이에요. 목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 왜? 이 여인을 예수와 독대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선실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사러 거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지방에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뭘 사러 보낸다? 사러 간다 제자들이 그 자체가 말이에요. 이게 비상식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상식적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왜요? 이 여인을 예수라는 말씀 앞에 홀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전혀 상식적이지 못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아니, 말도 안 돼. 제자들을 갖다가, 아니, 그 음식을 사러 들어가게 그 사마리아 지방에, 이거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가려했겠어요? 아니, 왜 우리를 보내고, 이거 뭐 어떻게, 나 우리 이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 자체가 돌에 맞은 일인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역사임,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임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그 모든 이해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들도 감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참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배도 이렇게 우리 뭐 마음대로 못 드려요. 다들 이게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영업하시는 또 자영업하시는 그 직장인 다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아시는 저희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말씀 앞에 홀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인 그 생명의 본체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구원의 역사는요 말씀의 일하심이고 말씀과 직접 대면돼서 말씀이 홀로 역사하시는 것임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들한테 갖고 고해성사 같은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들을 용서받았다? 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단독적으로 말씀을 통해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야지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직접 1대1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 때문에 깨달음이 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이 직접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헬라어 들어가면서 이게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건 돈인데요. 아, 말씀을 통해 돈 잘 버는 법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확꽉 찰 텐데 그죠?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돈 잘 버는 법 딱 하기 전에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야 진짜 이번 달 수입이 배가 됐어.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는 예배당으로 옮겨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 명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또 와갖고 오늘 진짜 수입이 배가 됐다? 그럼 또 말할 거예요 분명? 아니 비밀로 하겠다. 그렇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저 비밀은 나만 간직해야지. 이럴 수도 있겠네. 배는 좀 심하고 그러면 0.5배 이 정도.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도 기독교 서적 가운데 항상 1등, 2등을 달려요. 무슨 왕의 재정이니 무슨 그리스도인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느니 무슨 뭐 이런 것들. 성경은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천천히 이 땅의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여러분은 이 자리가 심심하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만 주기장창 전하는 이 시간은 힘들죠. 그리시오나. 힘들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나도 힘들어. 나도. 이 목사인 나도 어제 새벽 4시까지 오늘 로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표현을 갖다 어떻게 해야 이게 설명이 될지 이게 안 돼요. 어제 새벽 4시까지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아쉽게 재밌는 예화 하나 들고 감동적으로 여러분 눈에서 눈물 한번 쫙 빼고. 저는 무대에 있었잖아요. 15년 동안 무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서 큰 눈물이 날지 저는 대충 알아요. 인간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안다고요. 그런 예화 여러분 해드리고 그럼 할렐루야 음악 들고 음악 피아노 흘러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막 움직여 그럼 우리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막 오늘도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죽는다. 내가 진짜 아 내 예배 오는 게 고난이야. 고난이 있어야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한 명 그 설교 듣다가 졸아하고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그 사도 바울이 다시 깨어나게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조져도 괜찮아요. 시원하게 자도 돼. 괜찮아. 그리고 너무 또 막 아빠 때문에 네가 나오다가 어? 힘들어서 막 그럴 때는 교회하고 잠 놀고 이렇게 있다 가도 돼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는데요. 그 아빠가 집에서 목사님 대포라고 대포? 네. 무슨 대포? 아, 목소리가 크다고? 네, 그래서 대포라고. 그래서 대포라고 욕했어, 아빠? 아니, 욕한 거 아니고. 그게 중요해. 말한 거예요, 그냥. 그냥 말이 그렇게. 아, 말이 그렇다는 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아우, 되게 석유하다 봤자 석유가 팍 끊어지네. 이동호 집사님은 안 웃어 있다가. 시원아, 괜찮아. 다 말해. 알았지? 우린 가족이잖아. 좋은 거지 대포가 그지?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알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저도 이게 유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헬라어 하나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매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 이끌고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물 좀 달라는 이 문장 가운데 사실은 이 여인은요 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니까 유대인인 당신과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절대로 관계해줄 수 없는 차별이라는 벽이 가로막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인 유대인과 더러운 짐승 같은 여자인 이 여인. 더군다나 예수는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만나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9절인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 상종하다. 헬라어
싱클론타에는 이 동사 쉬라는 함께라는 의미요. 크리오마이 사용하다, 이용하다,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싱클론타이가.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교제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단어는 율법을 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아래 갇힌 세상은요, 모든 구석구석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함께 사용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차를 제가 좀 다 쓸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다 차별을 두고 있어요. 내 것, 나만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독특하고 차별돼야 돼요. 그래서 명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있나로 날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차별을 두고 싶어하고, 인간의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차별을 이루고 싶어, 자신의 영광을 쌓고 싶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재직, 아니면 장로, 권사, 뭐 이런 걸로 차별을 두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에이, 아니에요, 저는. 나는 말씀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내가, 유대인인 그런 내가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한다? 함께 그것을 사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차별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쓰는 그 물통에 물을 담아서 우리 같이 쓰자는 것입니다. 차별을 허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차별을 허문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라리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의 빛 앞에 서 있는 너나 나나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음임을 깨닫게 하실 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임을 알게 하시는 그 차별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심으로 너가 마시는 그 물, 너가 쓰는 그 물통을 함께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차별을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에 되어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에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을 내놔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의예요. 하나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차별의 벽을 넘으시는 생명과 은혜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와 상종할 수 없는 너를 이제 나와 연합이 된 내 신부로 내 자녀로 만드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본격적으로 그 은혜가 뭔지를 드러내주는 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의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강론을 한 절로 딱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앞에 놓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싶으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0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강론에 들어있고 물을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게 바로 16절에서 26절 강론을 통해 우리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그것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부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제가 가끔 이제 신학교 가고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 강의를 하면 저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뭐 보통 예배학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 정말 예배가 예배 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게 뭐죠? 예배 뭐예요?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 찬송이 우리가 진짜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놓고 강의할 때 그 은혜만 말씀해요. 십자가만 강의한다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파역하는 전도사들인데 손을 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러면은 질문을 합니다. 아 그래도 그 구원은 내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갈망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구원에 나도 보탰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보탰다는 거죠.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정확한 답을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것만 딱 보면 아 우리가 막 구해야 생수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동 잘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알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그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아는 거래요, 여러분. 이걸 갖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참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복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 나의 유익,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된 우상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꺼내시는 나라는 죄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내 육을 삭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누구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계시를 통해서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펼쳐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지금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것을 펼쳐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아 그분께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맞아요. 도와주세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 진짜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를 갈망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멸망치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힘과 노력 그것을 얻어냈다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면 뺏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조건, 여러분의 어떤 행위, 여러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5장 21절도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뭐가? 은혜가. 은혜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택했다, 여러분이 골랐다, 내가 받아들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로마서 6장 23절도 보면 죄사 쓴 상황형 하나님의 은사,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영생이 이르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생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미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진짜 깨달을 때 영생을 구하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참 생명이 목적이 되었냐고요. 그 하나님 이용해서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 이 생명, 진짜 이 은혜, 이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진짜 가치가 되고 목적에서 구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곳, 영생하게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원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그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31절 그 아들 그들을 갖다 이미 아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다 과거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선물의 그 선물의 헬라어 도레아는 주다라는 헬라어 디도미에서 나온 명사예요. 파라디도미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로 넘기시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계관에 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에 18절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또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이 십자가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되어서 생명에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이르게 되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선물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될 성령을 갖다가 그 선물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대회에서 주님은 거듭남이 무엇으로 된다고 하십니까?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해요. 물과 성령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물 즉 성령이라고 해요. 물 즉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보면은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선물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구약에서도 계속 물을 성령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또 새 영, 이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위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율례를 지켜 행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세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의존하게 되고 믿게 돼요.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계명을 주신 목적이며 율법을 주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예수 보라고 그분 믿으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계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거저 값 없이 은혜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것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알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알게 되는 거. 누구 알게 되는 거? 예수 알게 되는 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누굴 증거하신다? 예수를. 성령이 여러 번에는 오셔서 이상한 형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독대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지켜서 내 의의 쌓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증거하신다고 여러분 안에서. 누구만? 예수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 13절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는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해. 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의 새롭게 정의 내리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 예수.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누구? 의가 바로 예수다. 심판에 대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이미 받았다. 다 누구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빛 앞에 나의 실존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 제가 수요일날 보여드린 성령 충만하면서 장풍을 일으켜갖고 성령이 임하면 다 넘어가고 무슨 그런 지랄들을 떠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이 교회들, 이 사기꾼들 다 이 저주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뭐가 일어나고 무슨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께서 기적을 왜 일으켜주 기적을 그때는 아무도 예수에서 몰랐어요. 우린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본다고요. 근데 그때는 말씀이 구약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메시아임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기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벌떼처럼 달려들죠. 나한테도 그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산으로 도망치세요. 그들을 떠나세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목적이 된 겁니다. 현상, 표적, 기적.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쫓는 자들은 제가 분명히 단언코 말하는 게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그걸 아세요? 왜? 그들이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열받아. 그 힘없는 예수. 예수님 그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죄에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이 여러 번 안에 오시면 바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났고 무슨 뭐 이런 기적들? 병 걸리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병원 가서 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만들어놓은 기관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병 낫고 병 걸리고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선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병을 낫든 병이 안 걸리든 죽든 살든 그 모든 여러분의 역사 인생을 통해서 예수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병 낫는 거에 미처 없고 그런 데 가면 탁이야.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 아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그 사랑, 그 은혜 알기 원하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찬송이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시온이가 대포라고 그랬구나. 아니, 이래서 조용조용히 말해야지. 그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시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물이 무엇인지, 생수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거 알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만 찬송받게 하시려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찬송이 인생을 되시며 간절히 축원합니다.